All right, you guys, so today I'm going to be checking out a Triple S video on Heyday, and obviously with this title, can the man with the world's highest IQ memorize all 24 members of girl group Triple S? Yes, so, seems like a cool video. Obviously, I was going to check it out, so let's do a reaction to it. Now, I know today is when episode 2 of Badge War comes out, but for me, it comes out in like 4 in the morning. I will not be awake at 4 in the morning. Ever since I started working out again, your boy needs his rest, okay? I need at least my 7 hours. So, I will be sleeping. But, I'll have that up tomorrow for sure. But yeah, man. Cannot wait. Cannot wait. But, I'm excited to see what this is. So, let's go. 정혜린이고 네. 나이는 07년생 일본 사람이고요 김유연이고요 네. 박소현이고요 네. 김재윤 공유빈 ENFJ 정하연 이예입니다 설린 박시훈 서하입니다 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헤이데이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IQ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Word? 반갑습니다 예전에 영재 발굴단 때 성인 최초로 나가가지고 포커카드 100장 정도 외웠었고 한국 기록원에서 IQ 공식 최고 기록 보유자이고 초고지능단체 메가소사이티에서 IQ 1위 성적을 가진 회원으로 있습니다 걸그룹이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3명 이상이면 소녀시대 정도 네. 다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요즘에 너무 길게 기억하는 걸 안 해봐가지고 도전하러 왔습니다 03년생 ISFP 이지우님 05년생 ISTP 지연님이시고 04년생 ISTJ 눈이 동그란 분이시네요 김천분이시고 김채원 07년생 주빈님이시고 그분은 모자를 쓰셔서 중국분이시고 경기도 광주분이시고 포톤의 ENFP 이분은 대구분이시고 김수민님 07년생 ENTP 맞춰보겠습니다 MBTI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서연님이시고 ISFP 03년생 대전 이지우 분이시고 ISTP 서울 05년생 아까 그 눈 동그라신 분 지영님 05년생이셨나? 04년생 그 김채원님 인천 출신이시고 INTP 주빈님이시고 09년생 MBTI는 ISFJ 모자 쓰셔가지고 일본 출신이시고 린님이시고 06년생 ISFP 중국분이시고 이름이 신위시고 02년생이시고 ENTP 경기도 광주 연지 곽연지 08년생 EN This dude is memorizing the members faster than any of us ever did FP 일본 포톤의 04년생 ENFP 저도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 출신이셨고 서다현 03년생이셨고 ISFP 김나경 우산 출신 02년생 INFP 마지막 분은 김수민 다른 지방 출신이셨는데 ENTP이셨습니다 일단 얼굴 특징이 잡아야 되는데 뭐 눈 크기라든지 사진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MBTI가 제일 어렵긴 한데 좀 발음을 쉽게 좀 해가지고 IS면 그냥 IS 뭐 이런 식으로 FP면 FF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Interesting, okay 저는 실제 대면으로 대면요? 실제로 He's like, 지금 나온다고 In person? 그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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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워한팔량 What? 나이는 07년생 대구이고 ESTP입니다 저의 특징은 블랙홀 같은 큰 눈이 제 특징입니다 저는 메인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메인 댄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좀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아... 고니치와 일본 분이신가요? 하이
아, oh, they're trying to throw him off. 곰방와. I was like, huh? 아, 컨셉. 아. 私は 한국人です. 아, 김재윤. 혼돈을 드리기 위해서. 아, 혼돈 です. 본이 한이 어린이 부른 거야? 아세요? 아니요. MC였어요. 그 본이 한이 한. 제가 한이. 영광입니다. 연예계는 9살 때부터 아, 했고 본이 한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아, 했어요. 지금은 21살. 아. 공유빈이고 예. 올해 20살이 됐고 포켓몬 뮤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 표정을 이렇게 했을 때 포켓몬. 아. 나이스. 아 예. 드래곤볼. It's a Dragon Ball. 아 드래곤볼이랑 포켓몬. 아, 포켓몬. 아, 포켓몬. 하도 오래돼서 네 당황했습니다. 제가 노력만으로 준우승을 했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요리도 안 배워봤을 때였는데. Oh yeah, there's that one video. 저기 the chef thing. 이라고요? 게임이 아니라 요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셰프. 네. 뮤. Yeah. 예. 준우승. 일본 사람이고요. 이름은 카에데 05년생 INF입니다. 웃을 때 나오는 버저개가 예쁩니다. 아, 보조개. 네, 귀엽게 생겼다고 팬분들도 하시는데 그 반전 매력으로 춤을 True. 잘 춘다. 보조개, 카에데. 안녕하세요, 저는 예입니다. 03년생 아. ESFP. E는 큰 대문자. 93%요. 대문? ESFP. 아, Let's go. ES. E가, E가 엄청 강하다. Oh, 네, yes. 네, 맞아요. 느껴지셨어요? 예, 예, 이 비용. 아, 다행이네요. 네. 머리 색깔 엄청 아,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머리가 엄청 작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이 색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빨간 색깔. 오 좋아요 대표님. 네. MBTI 뭐예요? 제가 맞추면 like Jane. I Red. STJ. INTJ. 오 예, 거의 맞추셨네요. 박소현이고요. 예. 02년생이고 얼굴에 이렇게 점 세 개가 아, 있고 아, 네. 트와이스 무비 댄서로 아니요 응원하는 역할 안경 있으면 좀 저렇게 생겼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웨이브도 넣고 이래가지고 좀 다른 분위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지금이 훨씬 아 진짜요? 예. 이러고 다니겠습니다. 예. She does look really good. INTJ셔라 가지고 맞아요 저랑 MBTI가 예. 똑같으신데 잘 외우실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 외우시겠습니다. 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저 MBTI 똑같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겼어요. 2002년생이요. ENFJ입니다. 토끼를 많이 닮았다고 소리 많이 들고요. 아이돌 하기 전에 일본에서 메이지라는 명문대. 아, 메이지 대학교. 네. 공부를 경제 잘하죠. 학과 아. 다녔었어요. 아, 경제학과. 김유연이고요. 네. 01년생 INTP. 별명이 제 이대 나와가지고 아, 이대 여신. 이대 여신. 예. 네. 제가 아이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삼수해가지고 이와야 될 과학교육과 아.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 아직 졸업은 못했고 저는 팀에서 맏언니. 김유연님 공연하신 게 이대에서 엄청 유명하신가 보네요. 유명한가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인기 많으셨나요? 저 여고 나와가지고. 아, 그럼 여고 여대. 맞아요. 아. 여고 여대 이제 여자 그룹. 아. 정하연 07년생이고 네. 예. ENTP입니다. 그림 좀 칩니다. 그림? 네, 좀. 네. 그림을 친다고요? 잘하는 아. 캐리커처. 라디오에 나가서 넉살님 캐리커처를 그린 적이 있는데 야무지게 그렸습니다. 저는 19살 박시훈입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아. 귀엽습니다. 보조개? 네. 아까도 보조개. 보조개가 예쁩니다. 박시훈님도 보조개. 네. 웨이팅 4시간 할 정도로 빵을 좋아해요. 빵. 외워야겠네요. 네. 설린입니다. 17살입니다. 아, 태국 사람. INFJ. What is your role in your group? 댄스. 댄스? 네. 오케이. 이거 맞나? 서아입니다. 저는 2010년생 ESTP입니다. 옛날에 태권도를 했었어가지고 와. 시합 나가서 그만했다고 일을 했었습니다. 막내. 막내 지구. 저는 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아. 있습니다. 아까도 세 개. 얼굴에 이렇게 점 세 개가 아. 있고 It's like trying to help. 잘 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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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하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Of course. 이쪽부터 이쪽 분이 잘 기억이 안 나죠. Alright. 서아님이시고 막내셨고 70년생이셨고 광주 분이셨고 MBTI가 ESTP 태권도 하셨고 점 세 개 그랬습니다. 설린 태국 분이시고 02년생이시고 INFJ이셨습니다.
성함은 박시온님이시고 06년생 대전 분이신가? ESFP 요리 빵을 좋아해. 빵 요리겠네요. 정하연님이시고 It's a lot to just memorize that quickly. 김유연님이시고 01년생이시고 이대 여신이셨고 INTP이셨습니다. 여고 나오셨고 맞아요. 네, 마유고 일본 분이셨고 INFJ 아닌가? 일본에서 공부 잘하셨다고 하신 분 경제학과. 박 소현 INTJ 02년생 트와이스 뮤직 비디오에 나오셨고 사진이 그 아래에서 찍었던 사진 안경 꼈었나? 그랬었는데 예. 니엔 아 맞다 모두 강조하셨는데 이 성향 강하시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카에드님 일본 분이시고 05년생 ENFP 아니에요 아 ESFP 아니에요 공유빈 용인 05년생 뮤 닮으셨다고 하시고 셰프 거기 나가셨다고 김채연님 일본 분이라고 아까 속이셨고 그 아동 아 그리고 어릴 때 9살인가 11살 때 그 연예계 생활하고 정혜리님 대구 분이시고 ESTP 포지션 댄스 예. 비대면으로 10명 했고 만나서 10명 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입니다 저희는 24인조 트리플스라는 걸그룹입니다. 24인조면 네. 24? 아. 맞아요. 아까 보신 분들도 같은 그룹이에요. 아, 그 분명 왜 같이 안 다니시나요? 아 최다수 아닌가요? 아니 너무 많아서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외운다고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24명이면 집이 엄청 크시겠네요? 숙소를 한 집에서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차는 이제 네. 저희 24명 한 명 한 명 다 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여자 아이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엄청 얼굴이 다들 작으셔가지고 신기하다 사진으로만 본 12명과 네. 나온 12명의 외울 때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다들 근데 한국분 같아가지고 헷갈렸고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빨리 맞춰주셔가지고 신기했어요. 아, 타이틀이 너무 좀 예, 딱 세서 혹시 어떻게 외우셨어요? 혹시 이 능력 태어난 거? 그냥 연습하면 조금 어떻게 연습? 꿀팁이라고 하면 외울 걸 최소화시키는 게 단축시키고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 지어서 했거든요. 마유면 마귀 이렇게 그 박소연 분 님이 사진하고 너무 다르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 그 like, 한국어 쓰셔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이분 블랙홀 같은 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yeah, 기억나고 유라고 해가지고 그거 특징이 주어지면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IQ가 엄청 높으시다고 들어서 신기한 연예인분 느껴졌고 앞에 비대면으로 12명 저희 대면으로 12명 이렇게 해서 저희를 맞춰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곡이 나왔는데 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스 네벌 다행입니다. 네. 아, 벌써 네버 타임.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아이돌 분들하고 촬영을 해봤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IQ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못해서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생각하고 I think you did pretty good, all things considered.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Okay, that was a fun little video. Somehow seemed fitting having a guy with like you know such a high IQ and then having to memorize you know the group that has like you know the most members and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and just how he sort of like you know little methods that he did to just remember stuff whether it be like again I think he said shortening like the MBTI but it's true like you know just remembering little details whether it be Hae Rin
and like, you know, the eyes, or even like Sohyun and Soa both mentioning moles, and just like, you know, Mayu in like Meiji University, just all of them had little things that, you know, you can be like, okay, yeah, that was you, you know. But honestly, like, thinking about MBTI and like the year they were born, that's like much harder, I think, at least for me. But it was still cool to see him like get a lot of it right, you know. And like I said, he memorized it way faster than I think people will, especially now when there's 24 of them. Like, obviously I've had time to, like, you know, grow with all of them and when they debut and whatnot, but for a person who's brand new to the group, it's like, yo, it's a lot to learn.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you know, basically that unfold here. And it was cool to see, you know, each of them bring up their own, you know, traits, characteristics, and just even how they like interacted with him. Like, obviously Nien, you know, super extroverted, and Yuyun, you know, more introverted, but just like, yeah, all of them, like, you know, just like getting to see them sort of explain themselves too. It was cool, man. It was fun. Yeah. Could easily do this again with the other 12 members, but I think it was cool just to see, like, you know, everyone here. Again, we're getting way more content than even I might have expected, but I'm glad, you know, because I'm enjoying all of it. Again, the group is just riding this momentum really well, man, and just like more popularity day by day, and it's cool to see, especially just like them on these shows. So yeah, loving it, loving it. Okay,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